어떤 내 조카 허친이 집을 짓고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지었어. 지금으로 따지면 뭐 통곡하는 집 이런 뜻일 거야. 그냥 상식 같은 건데요. 전, 당, 제, 헌, 루, 정. 꼭 맞아떨어지는 거는 아닌데, 이 조상님들이 지어놨었던 그 건물들 있지. 그 규모야. 그러니까 전 밑에서 생활하니까, 근정전. 임금이 업무 보는데. 그러니까 전하야. 당하, 합하, 각하. 옛날에 그 대통령 각하 할때그 각하. 그렇게 급이 높은 거 아니야. 호칭 잘못 붙였어? 무슨 의도로 그런 걸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당합각 제헌루정. 특히 요 루는요, 지금 우리 시 건물로 따지면 필로티 건물 있지. 요렇게 건물 밑에 다리 있는 거. 걔네들은 루야. 여기 정은 거의 정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한 덩어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헌이라고 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기에는 조금 큰 집이야. 이렇게. 내 조카 허친이 집을 짓고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편에게다가 내다가 걸었어. 이렇게 집을 하나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에다가 통곡헌이라고 이름을 달았지.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크게 비웃으면서 말했다. 우는 집이 뭐야? 세상에 즐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곡이라는 것을 해서 곡은 뭐예요? 그냥 우는 건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우는 거지. 그런 이름을 뭐야? 게다가 곡이라는 건 상을 당한 자식이나 버림받은 여인이나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곡소리를 몹시 듣기 싫어한다. 자네가 남들이 꺼리는 것을 일부러 가져다가 집에 걸어대는 이유가 뭔가? 라고 하자 내 조카 허칭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뭐라고? 저는 이 시대가 즐기는 것을 등지고 나는 이 세상이 좋아하는 거 싫어해요.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거 싫어해요. 시대가 즐기고 세상이 좋아하는 거 뭘까? 쉽게 이야기하면 부귀 영화지. 돈 같은 거겠죠. 시대가 환락을 즐김으로 저는 비애를 좋아하고 나는 비애를 좋아해요. 하지만 나는 환락을 싫어합니다. 세상이 우쭐대고 기분 내기를 좋아하므로 저는 울적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남들이 다 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남들이 전부 다 권력을 좋아할 때 아니요, 나는 그거를 싫어할 거예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는 부귀나 영예를 저는 더러운 물건인 양 버립니다. 오로지 비천함, 가난, 곤궁, 궁핍이 존재하는 곳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일마다 이 세상과 배치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의 제일 미워하는 게 곡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이 싫어. 제가 싫어, 제가. 제가 싫어. 제가 좋아하는 거다 싫어할 거야. 제가 싫어하는 거 좋아할 거야. 이런 겁니다. 이것을 능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곡이란 이름을 내세워 제 집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나는 조카를 비웃는 많은 사람들을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체크를 하러 갈까? 여기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것들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며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이고 내 조카 허치는 어떻게 해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있는 거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디 있을까? 조카가 이야기한 부분 이렇게 묶어서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뭐라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거부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인 거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꾸짖었다. 어머, 이 순간 어떻게 해요? 이 글을 쓴 허균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겠지. 곡하는 거에도 도가 있다. 인간의 일곱 가지 정 가운데 일곱 가지 정뭐 있어요? 희, 노, 애, 락, 애, 오, 욕. 요렇게 일곱 개가 있죠?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증오, 욕망. 슬픔보다 감동을 일으키기 쉬운 것은 없다. 슬픔의 가치. 슬픔에 이르면 당연히 곡을 하게 되는 것인데 곡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슬픔이 자아내는 사연도 복잡다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사, 세상에 일이 돌아가는 게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진행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여 통곡한 가의라는 사람이 있었고, 가의는 한나라 때 충신인데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임금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를 않지. 그래서 미친 듯이 막 피를 토하는 감정으로 상소문을 써서 올리고 통곡하면서 하얀 비단실이 봄바탕을 잃고 다른 색깔로 변하는 것을 슬퍼하여 통곡한 목적이 있으며, 목적이라는 사람의 사상은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깨끗해, 순수해.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러워지고 있다 라는 것을 탄식했다. 갈림길이 동쪽 서쪽으로 나 있는 것을 싫어해서 통곡한 양주라는 사람이 있었다.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이리로 가야 하나 저리로 가야 하나 고민한 사람도 있어서 통곡했다. 막다른 길에 봉착하게 되어 통곡한 완저, 하고 싶은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좋은 시대와 좋은 운명을 만나지 못해 스스로 세상 밖에 버려진 신세가 되어 통곡하는 행위로서 자신의 뜻을 드러낸 당구라는 사람도 있었지. 이런 여러 분자가 모두 깊은 생각이 있어서 통곡했을 뿐. 여기까지 내용은 뭐예요? 통곡하는 것은 어떻게 그 이유가 다양하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 이유가 다양하다. 이별의 마음이 상해서나 남에게 굴욕을 느껴 가슴을 부여하는 채 아녀자가 하는 통곡을 좀스럽게 흉내내지 않았다. 오, 요즘 성인지 감수성에는 좀 떨어지는 얘기죠. 여자가 통곡하는 거 쓸모없어. 그런 거랑 다르게 가치 있는 통곡이 있지. 여자애들 그렇게 통곡하는 걸로 통곡을 다 퉁쳐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만약에 이 아저씨 페이스북 같은 거 하면은 문 닫아야 되겠는데? 저 여러 군자들이 처한 시대와 비교할 때 오늘날은 훨씬 더 말세에 가깝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진짜 통곡할 만한 세상이다. 현재는 통곡할 만한 세상이다. 그래서 통곡하는데 그게 뭐좀 어때? 니들 웃었냐? 국가의 일은 날이 갈수록 그릇되어 가고 선비의 행신은 날이 갈수록 허위에 빠지고 있다. 친구들끼리 등을 돌리고 저마다의 이익을 추구하는 배신 행위는 길이 갈라져 분리됨보다 더 심하다. 현실의 부정적 실태. 현명한 선비들이 고뇌, 곤란스러운 일을 당하는 상황이 막다른 길에 봉착한 처지보다 더 심하다. 그러므로 모두들 인간 세상 밖으로 숨어버리는 계획을 짜고 있다. 저 군자들이 이 시대를 직접 본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품을지 모르겠다. 여러 군자들, 여기 위에 두줄 써놓은 그 사람 이름들 전부 그 사람들. 아무래도 통곡할 겨를도 없이 모두들 팽함이나 구원이 그랬듯 가슴을 바위를 가슴에 안고 물에 몸을 던지려 하지 않을까? 위에 밑줄 친 아저씨들은 세상을 걱정 어디가 있냐 얘도 세상을 걱정하면서 통곡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다시 살려와가지고 현재 조선 땅의 모습을 보여주면 통곡으로는 안 돼. 죽어버려야겠어라고 생각할 만큼 현대가 지금 타락해 있다 이야기라는 거죠. 허친이 통곡한다라는 이름의 편액을 내건 까닭이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통곡이란 편액을 비웃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조카 편을 들어줘도 이렇게 편을 들어줘야지. 내 말을 듣고 비웃던 자들이 잘 알았습니다 하고 물러났습니다. 오. 이해하고 허균의 말에 공감했단 얘기겠네요. 오고 간 대화를 정리하여 이렇게 글로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심정을 풀어주고 자, 통곡헌에 바치는 글기를 쓰게 되었다.
옆에 나와 있는 3번 2분 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조금만 참아. 신난한 게 없어졌어. 조울증 환자 같지? 딸내미가 갑자기 막 열나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병원에 가서 검사 맡은다고 거기까지 아까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 수업을 시작하면서 심란해 했었는데 괜찮아. 갑자기 멀쩡해지고 검사도 정상 나오고 그랬다고. 아, 즐거워졌어. 녹화되고 있었던겨?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허치는 곡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 고정관념을 고려해서 통곡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니들이 좋아하는 거다 반대할 거야! 괜찮아. 허친을 비웃는 사람들을 내가 허친을 설득해 그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주기를 바랬다. 당신 조카 또라이 짓 하고 있잖아. 하지 말라고 그래. 좀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탈락.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나는 허친을 비웃는 사람이 통곡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지. 당대의 현명한 선비들, 요렇게 두줄밑줄 그은 사람들, 고넥을 당하기보다 숨어버리려 한다라고 생각했다. 오케이. 허치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과 달리 환락이나 부귀 영화를 즐긴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싫다고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답. 2번 문제 볼게요. 내용은 다 보셨으니까. 1번, 가. 사람들이 허친에게 통곡헌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상식이 아니잖아. 지들 상식. 고정관념에 근거한 질문. 허친의 행위가 이치에 어긋났다. 좋아. 나에서. 왜냐면요. 저는 세상이 싫어요. 세상이 싫어하는 거 좋아할 거예요. 허친이 자신과 세상 사람들을 대비해서 세상 사람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괜찮지? 나. 허친이 직접 체험한 사건을 밝혀 세속적 삶을 추구하지 않겠다? 세속적 삶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괜찮지. 근데 직접 체험한 사건을 얘기한 거는 없죠. 그래서 3번. 다에서 허친을 비웃는 자들을 꾸짖었다. 글쓴이가 파악한 부조리한 현실의 상황을 열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어느 부분에? A 밑에 보면 요즘 세상이 말세야. 국가가 그릇되어가고 선비는 행위 어쩌고 친구들은 어쩌고 배신 행위 어쩌고 이 정도면 열거지. 4번 괜찮아. 5번. 다에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야, 그 사람들 살려 들어오면 통곡하는 대신에 돌 껴안고 자살할 걸?
당시 세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괜찮죠? 답은 3번. 다음.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뭔데요? 통곡에 대한 이야기죠. 통곡은 오랜 세월 슬픔을 잊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단 슬픔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 탈락. 인간의 일곱 가지 중 슬픔이 가장 불필요한 감정? 아니요. 얘 뭐라 그랬었지? 아까 어디라 그랬을까?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것은 슬픔에 이르면 반드시 곡이 있고 슬픔은 필요한 거야. 가장 감정을 깨끗하게 잘 정리해주지. 탈락. 군자가 세상세로 슬픔을 드러낼 때 아까 밑줄 친 아저씨들 효과적으로 통곡을 했다. 정답. 불우한 현실에서 도를 실현하는데 통곡만한 것이 없다. 통곡을 해서 도를 실현한다? 아니요. 시대의 불합리함, 억울함,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통곡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죠. 4번 탈락.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통곡하는 사람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어? 아, 어디 있었지? 아까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는 거. A 맨 밑에 줄, 아녀자가 하는 통곡을 좀스럽게 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통곡하는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보다 약간 좀 무시하는 멘트가 있었지. 탈락. 정답은 3번. 수고하셨습니다.